고맙습니다. 오늘은 원샷온킬 4주 파트 2 15번째입니다. 관살 혼잡의 바른 해석. 관살 혼잡. 참, 무관에 대한 조회수도 제 그러니까 블로그를 봤을 때 제가 무관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에 대한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못지않게 관살 혼잡에 대한 아니면 다관에 대한 다관보다는 관살 혼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회수도 엄청나서 제가 그글 중에 지금 원샷온킬에 실린 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주 명리학 용어 중 하나가 관살 혼잡이 아닐까? 이 말은 그냥 듣기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상한 뉘앙스를 준다. 그죠? 너 관살 혼잡이야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적천수 같은 사주 고문을 봐도 칠살과 함께하는 관살 혼잡을 흉신이라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일단 관이 여성에게 직장과 남자를 동시에 의미하므로 번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닌다거나 성욕이 강해 이 남자 저 남자를 마구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용어라 좋을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문에서 하는 말이고 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밖에 무당들은 관살 혼잡을 무슨 돈벌이로 생각해 구타라고 겁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당들이 웃기죠. 사주에 있는 걸 없애지를 못하는데 그거 구태서 뭐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사주를 씻어준다? 사주를 뭐 세척? 세탁? 그러면서 사주 씻어준다고 몇백만 원 받는데요. 한번 씻어주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몇 번은 씻어야 된다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요. 몇백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사주를 씻어준다는 말이, 당신 사주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주를, 문제를 없애주겠다. 그 문제를 씻어내주겠다. 지가 무슨 수로 그걸 씻습니까? 사주팔자는 어떻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꿉니다. 예, 사주 8자를 바꾼단 말이에요. 생일을 바꾼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생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실제로 아주 번듯한 직업도 있고, 그죠? 뭐 사자 단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 상관없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믿고 실제 사주를 세척한대요. 사주를 찢는답니다. 아, 참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씻어달라고 오는 분도 있으세요. 돈다발 들고 제가 어떻게 씻어주겠습니까? 그걸. 사주 적어놓고 제가 닦아드릴까요? 지워드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사주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예. 책 내용으로 다시 가서 그렇다면 관살혼잡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관살혼잡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신 관살혼잡이 하면 진짜 뭐 깜짝 놀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셔서 일단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죠. 용어 해석부터 시작해 보자. 관살혼잡에서 관은 정관, 편관을 말한다. 관살혼잡. 그러니까 혼잡이라는 건 혼잡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관은 정관, 편관, 살은 칠살. 칠살. 칠살은 어디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관에 있는 편관. 그죠? 칠살은 천간에 있는 편관. 그러면 지지에 있는 편관은 칠살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 사주 여덟 글자에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다는 말은 관이 두개 이상이 있을 때 서로 볼수 있다. 그러면 살은 무엇일까? 살은 죽인다는 의미. 관살혼잡의 살은 칠살을 말한다. 그러니까 관살혼잡뿐만 아니라 사주명리학에서 그냥 무슨 살 하는 살 말고 십신적으로 말할 때 살은 다 뭐다? 천간에 있는 편관을 말하는 겁니다. 칠살.
그래서 칠살이란 정간 갑을병경 무경신 인계에서 일간을 포함해 일곱 번째 칸에 있는, 그러니까 칠살이란 이유가 뭐냐면은 열 개가 있으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일곱 번째 있어서 칠살이라고 한다는 거, 칠살. 여섯 번째 있으면 뭐다? 여섯 번째 있으면 천간합. 여섯 번째는 좋고 일곱 번째는 안 좋다 이렇게 본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음량을 비교해 보면 음량의 정반대편에 있는 글자를 살이라 부르는 것이다. 천간은,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면 얘가 같은 오행이겠죠. 여섯 번째 같은 오행인데. 같은 오행인데 하나는 합이라서 좋고 하나는 살이라서 안 좋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른 오행. 같은 오행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같은 오행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1, 2, 3, 4, 5, 6, 7이면 얘는 합, 얘는 살, 이래야 되는 거죠. 같은 모양 아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천간은 정신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재밌는 건, 이때 여섯 번째 칸의 글자와는 합을 이루니 좋다고 한다는 점이다. 한칸 차이로 합과 살이 갈리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생긴다. 현관과 칠살이 같다고 말하는 명리학자나 무당들은 칠살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다. 칠살은 분명 현관이지만 지지의 현관은 칠살이 아닌 그냥 현관이고 천간의 현관은 현관이자 칠살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살 혼잡의 정확한 의미는 사주 8자 내에 정관 현관이 있어야 하고 더해서 천간이 현관이자 칠살 천간에 편관이자 칠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관살 혼잡으로 보려면 천간에 일단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건 나니까 그죠? 나니까 빼면은 이세개 중에 하나의 정관과 관과 그러니까 살이 칠살 그죠? 현관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가 하나는 정관 하나는 칠살이어야 됩니다. 기본 조건입니다. 1번 조건. 그렇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관살 혼잡으로 보려면 정관의 정관과 편관 하나씩 지지의 관 종류와 상관없이 두 개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지지 네개 중에 정관이든 현관이든 두 개는 있어야 돼. 네개 중에 두 개. 그러면 최소 관살 혼잡이 되려면 관이 몇개 있어야 된다? 세 개, 네 개는 있어야 된다. 4개. 관이 네 개가 있어야지. 그리고 관이 네 개이면서 현관이 천간에 하나는 있어야지 관살 혼잡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관살 혼잡 아니에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편관 하나, 정관 하나 있다. 그러면 정관하고 편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잡할 정도로 하려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관살 혼잡은 다관이에요, 다관. 그죠? 마늘타죠, 다관. 다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관이 없다면, 천간에 편관이 없다면, 천간에 정관 두 개만 있고, 아니면 정관 세 개일 수도 있죠. 두 개만 있고, 밑에 현관이 하나 있고, 뭐두개 있고, 이렇대도 관살혼잡이도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관살혼잡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관살혼잡이라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말만 듣고. 그러니까, 그냥
현관 하나 있고 아니면 현관 두개 있고 정관 한두 개 있고 이러면 아, 이 관살 혼잡인데 이렇게 해보면 깜짝 놀라서 내가 관살 혼잡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살 혼잡을 무조건 싫어하니까 단어 자체가 싫으니까 무조건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주 보는 사람들이 그냥 너 관살 혼잡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겁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살 혼잡은 과연 나쁜 것일까? 이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이 관살 혼잡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바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자. 관살 혼잡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알고 검토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정관, 편관, 칠살의 작용력이고 두 번째는 시대상이다. 먼저 작용력을 보자. 정관이라는 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위치, 보편적인 기준, 바른관, 보수, 바른정신, 기수, 줄서기, 아부, 공무원, 장관 등이다. 편관은 유동성이 강한 위치, 자의적인 기준, 월반, 어깨 힘주기, 어깨 힘주는 거죠. 꼴통, 선착순, 낙하산, 국회의원, 조포, 검사 등이다. 칠살은 상극, 정반대의 생각, 반전, 이면, 꼴도 보기 싫은 것 등이다. 그리고 이 정관, 편관, 칠살 모두는 관임으로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일하는 능력, 즉 독점력과 주도력이다.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있는 사람들은 관, 각 관의 특징들, 그 다음에 칠살의 특징과 플러스해서 뭐이다? 일하는 능력. 그죠? 일하는 능력, 독점력과 주도력.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있으면 어떻다? 독점력이 있고 주도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 잘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일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관이기 때문에 뭐다? 시스템 이해 능력, 일에 대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찍어도 맞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살 혼잡들은 일을 빨리 하고 잘 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 다음에 눈치도 잘 맞춰주고 물론 자기한테 맞아야 맞춰주겠지만 사람한테 아무도 잘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관살 혼잡이 있는 사람은 독점력과 주도력이 있으며 경쟁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관들이 섞여 있으므로 자기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 사람 아무도 잘하고 그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하겠죠, 하면. 그런데,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편관이 있기 때문에, 칠살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기 정신적인 갈등.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하면 잘하겠지만, 결국 저까지한테 내가 제 비위 맞추면서 뭘 해야 돼? 내가 이까지 회사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 말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내부의 갈등. 일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된다. 한마디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동요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고 버려놨다가 갑자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게 관살 혼잡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첫 직장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이게 사실은 관살 혼잡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관이니까요. 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을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첫 직장을 잘못 잡으면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능력 있고 첫 직장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그 직장 내 다방면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우 대형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에 취업하게 되면 그만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취업하게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자신에게 맞는 관을 찾아서 전전해야 했지만 현대의 정부나 대기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부분을 조직 내에 가지고 있어서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관살 혼잡을 가진 사람 의 직업 부분은 과거와 다르게 오히려 능력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직장을 잘 잡아서 첫 직장 좀 큰
기업을 들어가겠죠. 아니면 어그뭐 정부 기관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가 버리면 아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게 됐다 안 됐다 안된 거죠. 나한테 딱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딱 맞는 게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서는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찰원잡은 어떤 인재다? 아주 능력이 인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가장 첫 부분에서 언급한 관사론잡을 가진 여성의 남자 관계에 대한 작용력을 살펴보자. 이 부분도 과거에 왜 관사론잡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말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과거 문헌에 관사론잡을 가진 여자분들은 실제로 여러 번 결혼을 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단순 기록만 보면 실제 관사론잡이 이렇게 살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관사혼잡을 가진 여성은 일단 일을 잘합니다. 옛날에도 과거에도 일을 잘했겠죠. 어느 정도 잘하느냐면 남편이 놀고 먹어도 해요. 놀고 먹어도 집에 없어도 또 놀고 먹든 집에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관사혼잡 가진 여자분들은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자가 능력 있고 성격이 약하다면 남편은 그냥 받아먹고만 살수 있겠지만 관사론잡을 가진 여성들은 대부분 성격이 강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는다. 그러니까 칠살을 가지고 있고 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다툼이나 이런 데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분위기 파악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적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모두 뭘로 나타난다? 사실은 신경질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신경질이 있는 거죠. 관사혼잡을 가진 분들은. 그러면 그분이 집에서 남편이 들어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다? 스트레스 받겠죠. 뭘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행동은 어땠을까? 여자가 아주 일 잘하고 자기는 놀고 있으면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일이 외부로 다니는 보부상이나 군인이나 김삿갑 같은 방랑자나 이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관사론잡의 남편들은 그렇다는 거죠. 과거 사회에서 그런 부류의 공통점은 목숨을 잃을 객사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관사론잡을 가진 여자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다? 객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집에 있지를 못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자꾸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사혼잡의 여성이 성욕이 강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말은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일단 남자를 바꿨으니까 있지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지만 과거 사회에서 미쳐왔을 때 남편이 전쟁이나 객사, 병사 등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과정의 결과를 말한 것일 뿐 모든 관사혼잡의 여성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도 남편하고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혼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남자를 뭐 필요로 하거나 만나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은 또 결혼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성적인데 목매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사혼잡을 가진 많은 분들은 가정과 직장을 아우르는 능력을 발휘하며 잘 살고 있다. 너무 능력이 있는 까닭에 현대 사회에서도 남편들이 길을 못 펴거나 밖으로만 도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관사혼잡은 그래서 뭐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사주를 볼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주를 볼때 가장 주의해야 될점 하나가 일반화시키는 오류입니다. 일반화시키는 오류. 수많은 사람의 평균치나 최고 최저의 극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인자만 가지고 그런 구성이면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관사혼잡 역시도 제가 용어를 붙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면 관사혼잡이야 이렇게 용어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용어를 붙였으면 그 관사혼잡은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살 혼잡의 요건을 갖췄지만 뜯어봐서 이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 보고 말을 해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용어로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용어를 붙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용어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살 혼잡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지금 잘 나가시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실제 뭐 대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 잘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관살 혼잡 이 격에 맞는 사주를 가지고 계세요. 아주 잘 나갑니다. 가정도 잘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되는 거죠. 과거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주가 관살 혼잡이라고 들으신 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이라고 말을 해줄 때도 이런 부분을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당신 사주가 이래서, 그러니까 굳이 관살 혼잡이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바른 감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